네, 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주는 어떠한 힌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3시 이후의 구간이라서 더욱더 궁금증 크실 것 같습니다. 거래 동반한 종목들 리스트 뽑아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장 거래대금부터 시작할 거고요. 1위부터 5위까지 상위의 이름 어떤 종목 올렸을까요? 에코프로, 삼부토건,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역시 2차 전지의 비중 여전히 높은 시장입니다. 자, 어떤 힌트를 여기서 얻어볼 수 있을까요? 특징적인 부분부터 설명 받아볼게요. 네, 일단 2주 동안 시장 힌트는 역시 2차 전지, 그래도 2차 전지, 결국에도 2차 전지라고밖에 할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초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를 갖기에는 이미 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찌 본다면 이제 배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진입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한번 내볼까? 혹시 지금 자리가 어찌 본다면 나중에 저점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한 50번 가까이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종목인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에 음극재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했는데, 사실상 이 음극재가 어디에 사용됐는가? 여러분들이 차량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배터리,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에너자이저라든지 뭐 그와 유사한 그런 어떤 배터리 AA 또는 AAA, 뭐 트리플 A라고도 부르죠.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그런 음극재를 생산하다가 사실상 이런 어떤 전지가 대량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얘기한다면 테슬라가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소위 말해서 손가락 형태의 원통형 건전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전 세계 모두가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막대한 산업을 일으키고 죄송합니다. 막대한 수요까지 일으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극재 수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내에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탑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시간을 길게 놓고 봤을 때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늘려나가면서 사실상 탑1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사실 이것이 포스코 퓨처엠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된 근거가 있는, 그리고 실체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 기아를 제외하고서는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는 그럼 왜 나서고 있지 않는가? 2027년쯤 또는 8년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산화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그때서 우리도 배터리 내재화, 즉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또는 생산 기업과 MOU 또는 별도의 합작사를 설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는데, 자, 그런 과정 중에 현대차 기아를 제외한 폭스바겐, 벤츠 또는 뭐 GM, 포드, 더 나아가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배터리의 원재료, 대표적으로 양극재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서 배터리 셀을 제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포스코 퓨처엠, LNF 또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에게만 양극재를 공급했다라면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게도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다변화된 채널을 가지고 가게 됨으로써 사실상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리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뭐 도요타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향후 1, 2년 내에 실질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의 CATL이 사실상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초저가 공략을 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한 2차 전지를 좀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과학자분들께서도 이것은 만들 수는 있지만 양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만큼 효율은 좋겠지만 가격은 그 이상 또는 두 배 가까이 될 텐데 이것을 과연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회의적이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최소 2년, 길게 보면 3년 내에 지금 현재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과 하이니켈 양극재의 가격이 같이 맞물리는 시점에 오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가격이면 더 효율이 좋고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더 충전 속도도 빠른 그런 어떤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한 2차 전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리튬 인산철이지만 결국에는 하이니켈이 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잠시 본다라면 지금 오늘의 종가가 40만 7천 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제 팔아야 되나? 또는 여기서 더 가면 다시 사야 되나? 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과 동일합니다. 상방으로 놓고 봤을 때 42만 5천 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 그 돌파 시점에서 최대한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수반한 상향 돌파 흐름이 나오고 긴 윗꼬리를 달든 음봉이 나오든지 간에 그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으며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에코프로도 오늘 100만 원 찍었죠. 그에 못 가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 가격대를 돌파해 주는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선 딱 42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셔도 무관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만 5천 원 기준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오늘 워낙 변동성이 좀 크게 됐는데요. 장중에 5% 이상 올랐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2% 정도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저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에코프로와 같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 드렸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이제 이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의 핵심입니다. 동시효과를 잡아라.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자, 다양한 업종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요즘 같은 시장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군들을 많이들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덩달아서 가벼운 종목을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일단 지수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물론 26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도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지수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대한항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현대 미포조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군들 보시다가 이 종목을 보면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더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은 끌고 가는 종목이겠죠. 자, 끌고 가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특수선이라든지 대표적으로 LNG선 이런 대형 선박을 만들고 또 그 공급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상 주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짧으면 3년, 길면 한 10년 정도의 그 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LNG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발주했었던 그리고 사실상 공급을 했었던 것이 이제 노후화가 됐고 어느 정도 교체 시즌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실상 현대 미포 조선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외 조선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얻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3분기, 4분기에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어떤 가능성 또한 추가적으로 열어줄 수 있겠고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예상치보다 조금 더 초과하는 수주까지도 가능하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오늘 종가가 87,900원인데 자, 조정을 줬을 때 8만 5천 원을 이탈치 않고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손절가는 8만 1천 원 잡으시고 8만 1천 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나서 상방으로 놓고 봤을 때 목표가는 1차적으로 9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의 하반기의 흑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큰 모멘텀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조금 아쉬운 점은 조선업은 대기업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번 매출을 끌어올리고 나서 3년 동안 텅 비어버립니다. 돈이 없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실질적으로 매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하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장 3시 기점으로 낙폭이 많이 커졌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흔들림이 조금 더 커진 오후장이었는데요. 지수와 환율,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이렇게 문을 닫을게요.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는 상황, 그리고 긴축에 대한 무게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오늘도 시장에서 매서웠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 오가는 듯한 흐름, 그리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더 하락으로 무게추를 옮겨가는 패턴이 오늘 확인이 됐는데요. 지수 어떻게 마침표가 찍혔을까요? 수급적인 특징과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하락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시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3시를 기점으로 양대지수 모두 파란불로 넘어갔습니다. 코스피는 2520선 겨우 지켜내면서 0.24%의 하락률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3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로는 살짝은 올라왔고요. 하지만 무겁게 오늘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860선 턱걸이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양대지수 하락으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수급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대지수에 대한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는 그 동향 속에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넘는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판 업종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화학 업종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운송, 철강, 금속에 대해서도 양매도가 강하게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쪽에서 금융 업종에 대한 사자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꼽아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세였습니다.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난 오후장이었고요. 1,400억 원가량으로 확인이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외국인 지금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보시고요. 이렇게 현물 쪽에서의 마무리 수급상으로 됐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 시장도 보셔야겠죠. 1299원 선에서 오늘 스타트 라인을 끊었습니다. 1300원 선 중심으로 등락 과정이 이어졌고요. 이번 주에는 환율 가장 큰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표로 중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는 오늘 소화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위안화 약세 오늘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원 넘게 올랐습니다. 1306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12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됩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민감 있게 바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맵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머니맵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어떠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IT주에 대해서는 차가운 시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투톱도 마찬가지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특히 LG 쪽의 종목이 크게 흔들린 특히 오후장이었습니다. LG전자가 3.8%나 떨어졌고요. LG이노텍 역시 3%, LG디스플레이 역시 2% 하락하면서 LG그룹주 안에서 IT 대형주의 하락폭이 특히 더 두드러졌다는 점, IT 내에서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황제조 등극 100만 원선 터치 이야기 오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하면서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에코프로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전환되면서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오후장으로 가서 특히 3시 구간 넘어가면서 양극재 쪽에 그리고 셀 쪽에 하락폭 조금 더 커졌다는 부분 보셔야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장중 저점 2% 하락 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늘 선전한 쪽 분명히 있었습니다. 건설 쪽에 대해서도 오늘 오랜만에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 기계 쪽에 대한 빨간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바닥권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윤 대통령 순방 모멘텀을 아는 종목들의 흐름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 점 특징이고요. 연속성으로 본다면 이쪽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서서도 추천주로 나오기도 했죠.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하나오신과 같은 경우는 2%대까지 상승폭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터주와 같은 경우는 각계 전투였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가 6% 개별적인 이슈로 하락세를 오늘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막판에 흔들림이 강하게 나왔고 2차전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하루였기 때문에 분석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장 어떻게 정의를 해보면 될까요? 일단 당분간 지금 시장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수익은 그날 장시장 1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거머쥐어야 된다. 그리고 남은 5시간 이상의 시간은 사실상 그 수익을 지켜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간에는 항상 시장에 놀라게 됐던 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인가 또는 대응의 영역인가. 사실 주식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어느 게 정답인지 그때그때 다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은 상승장에서는 돈을 벌지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크게 잃으시는 분들도 다변화될 정도로 상당히 이 부분이 논쟁의 시점입니다.
있는데 자 지금 시장은 그런 논쟁조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응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즉 예를 든다면 뉴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지금 나토와 관련된 어떤 회의 참석차 지금 해외에 나가는데 그와 관련된 사절단 목록이 뜨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장 초반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급등을 했지만 이내 윗골을 달고 그 외 종목군들이 하염없이 시세가 꺾이는 듯 싶었지만은 다시 뉴스가 또 그냥 제목에 나토 또는 출국 또는 회의 참석 이 키워드만 딱 들어갔을 뿐인데 바로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흐름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메타의 스레드라는 서비스가 오픈했지만 실제 이것이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다른 영역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집행해주고 있는 대행업을 하고 있다는 이슈로 다시 시세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나 명분이 있으면 거기에 돈이 몰리면 같이 소위 말해서 칼춤을 춰야 될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순발력이라든지 어떤 정보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늦으신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분명 계시라 생각합니다. 즉 지금 뉴스에 따라서 갑자기 반응하는 종목군을 쫓아가자니 이미 많이 올라있고 내가 사면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매도도 못하고 이런 경우 좀 많은데 되도록이면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 1시간 내에 그날의 수익을 다 거머쥐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오늘 좀 유독 심했는데 어떠한 재료와 명분 없이 대표적인 예로 뭐 UL 로보틱스가 그 예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처럼 갑자기 장중에 뜬금없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VI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왜 갔는지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시가 부근까지 흘러내립니다. 자 이런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중에 부안해동 하시는 분들 특히 증권사별로 왜 이런 기능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순위라든지 거래량 급증 순위 또는 증권사별로 VIP 기능 이용하시는 분들은 순간 체결 물량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들어오는 것들 골라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자마자 윗골에 물리거나 툼에 맞으실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중 매매 또는 재료, 근거 이것 자체가 없는 종목은 차라리 종가에 또는 다음 날에 시가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면 좋고 장중에는 좀 불필요한 거래는 최대한 자제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에 대한 대응법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종목들 AS 바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인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차 전지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종목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5만 원 선은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 끌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항상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빠져나갈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시세를 끌어내려서 투매를 일으켜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경우는 시세를 끌어올려서 소위 우리가 이제 불나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만드는 그런 시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대금 자체가 사실 천억 단위에서 상당히 큰 거래 대금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거의 시세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물론 재료는 좋습니다. 왜? 자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 경량화를 통해서 주행 거리수를 늘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되며 더 나아가서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 회사가 사실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외에도 사실상 환경이라든지 뭐 ESG라든지 저탄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조금씩 걸쳐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가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서 6월 2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량 거래 그리고 시세가 발생했던 날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방으로 5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모아가면서 저항에서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매수해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상방으로 5만 4천 원대 돌파를 해주면 끌고 가시고 5만 4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은 매도 후 다시 5만 원 선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장비주 쪽도 강해서요. 하나 기술만 네. 빠르게 좀 AS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목표가는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긴 네. 한데요.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려 잡아주실지 거기에 대한 코멘트만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 기술 회사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올인원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나온 장비 가지고 2차 전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망한 기업인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다른 번외적인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요즘 어떤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가 똑같은 내용인데 3일, 4일, 5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좀 식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재료가 그 다음날 나오면 그냥 시세가 뭐 어제 나왔던 뉴스잖아. 그냥 시세 빼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반응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종목에 좋은 호재거리 뉴스가 있다면 그거 놓치지 마시고 한 2, 3일 정도 모니터링 하십시오. 왜? 뉴스 나올 때마다 제목 바꿔서 나올 때마다 시세 급등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트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꿀팁 전수까지 네.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프로그램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하셨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